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깻잎 장아찌 한번 아삭아삭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아찌에 들어갈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물 3.5리터에 왕소금 3스푼 들어갑니다. 팔팔 끓으면 식초와 매실액기스 500ml씩 넣어서 끓여서 식혀줍니다. 2배, 3배 식초 아닙니다. 양배추는 씻지 않고 껍질만 벗겨서 속만 쓸 겁니다. 양배추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 8등분 내겠습니다. 깻잎은 물에 씻어서 물기를 탁탁 털어 주시고요. 위에 꼭지만 잘라냅니다. 깻잎 80장 정도 됩니다. 잘라놓은 양배추와 깻잎을 한겹한 겹씩 차곡차곡 이렇게 놓아줍니다. 이렇게 짜투리로 떨어진 것도 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지가 덜 잘라진 게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런 건 꼭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양배추 한 통, 깻잎 80장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끓여서 식혀놓은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사이다 300ml 넣어줍니다. 양배추 깻잎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30분 후 정도부터 드셔도 맛이 있습니다. 삼겹살 드실 때나 고기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